둥둥둥 3조 둥둥둥 이거 넓히면 아 들어오셨습니다. 동거 댓글이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아 올라온다. 오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오, 야, 다들 이쁘게 잘 나온다. 저는 목소리만 출연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미안해. 미안해요. 근무 중에도 우리 라이브를 보러 와줬으니 엘라 샛별은 요정이라서 잠시 자러 갔어요. 저는 오늘 1일 스태프입니다. 맞아요. 티저 대박이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티저들 다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그게 오랜만이죠. 저희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뭐 하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티저 당연히 다 봤지. 아니요. 네, 저희가 앨범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첫 미니 앨범이라서. 맞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멋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난 내가 더 기다려져. 맞아요. 맞아. 맞아요. 너무 설레요. 내가 팬된 것 같아. 아니에요. 픽시에 취한다. 언니 멋있어. 유정이 머리 파란색도 잘 어울린대요. 오 감사합니다. 다들 파란 머리가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아. 저도 마음에 듭니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눈 감았다 뜨면 그러니까요. 지금 실감이 좀 잘 안 나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 얼른 보여드리고 싶은데 실감이 잘 안 나요. 3일? 맞아. 3일 남았어. 하이. 탈색할 때 머리 아팠겠다. 탈색할 때 머리 아프셨나요? 동생분들? 이번에 아프진 않았어요. 네. 이게 아픈 날이 있고 안 아프린 안아프린 양쪽이 아주 강렬한. 네 맞아. 저 친구가 제 옆에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네. 든든해 보여. 운동 잘해요? 내가 또 이름을 붙였지. 어 무슨 말인가요? 아 애국심. 진짜? 오 진짜. 그치? 대박이지? 진짜로 이번 앨범 노래 다 좋다고 해주시네요. 진짜 좋아요. 저희도 저희 수록곡들 녹음하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맞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수록곡 하나하나 다 좋아요, 진짜. 은지도 머리 너무 잘 어울린대요. 저 머리요? 저는 맞아, 진짜. 이번에 조금 찰떡. 더 회색 느낌으로 찰떡 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유정 보라색 옷 완전 잘 어울려. 아~ 어, V앱 켰으니까 또 캡처 타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좋아요. 이거 꼭 해야 돼요. V앱 할 때 캡처 타임. 오늘 PIXY. 어, 좋아. PIXY. 오케이. P가 어? 수아가 P다. 응. PIXY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P가 맞나요? 어, 맞아요. PIXY.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나 왜 핫도그처럼 나왔지? 아, 핫도그. 귀엽네요. 여러분들 저녁 드셨어요?
맞으셨어요. 유정이랑 하트 해줘. 오. 오, 예. 거기 대주세요. 오. 아, 캡처 타임. 시크 컨트.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마라탕 먹었어요.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마라탕. 전 마라탕을 한 번밖에 안 먹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전 진짜 좋아해요. 오, 마라맛. 마라. 어, 마라맛. 마라맛 머리네요. 이거 땡겨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혹시 땡겨가 사투리인가요, 여러분? 당... 아닙니다. 땡겨. 어, 땡겨. 아니, 땡기러 주다. 어, 땡겨. 땡기러 주다. 땡겨. 땡겨. 당겨 주다. 밀어 주다. 옆으로 비켜주다. 잘 모르겠네요. 각자를 동물로 표현한다면? 난 강아지 할래요. 아, 좋아요. 유정 씨는, 로라 씨는 당연히 강아지. 난 뭐지? 사막요. 사막요. 저는? 아니야, 꽃가. 꽃가. 꽃가가 동물이라면 꽃가입니다. 맞아. 맞아요. 저는? 도베르만. 도베르만. 수아는? 근데 나는 좀 많지 않아요? 토끼도 있고. 약간 천을 토끼도 있고. 한 번씩 막 참새도 있고. 아, 맞아요. 새새 막 다람쥐 뭐 엄청 많아요. 어, 다람쥐 맞아. 다람쥐 같아. 다람쥐 엄청 많아요. 홀라. 홀라. 홀라 스페니쉬인가 봐요.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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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팅커벨이래. 팅커벨이요? 어머, 엄마. 목소리가 울리는데 아, 저희 회사 연습실 네 좀 울리죠 여러분? 에코 효과예요. 제 목소리 길어지지 그림자 자리가 따라서서서 제 개인기예요. 용기 있는 사람 등장 보고 싶어요. 다시 일하러 간다요. 안녕 도구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단체 깨물 하트. 단체 하나 둘 셋. 난 진짜 깨물었어. 아, 진짜. 진짜 부셔버렸네. 어, 이거 좀 신박한데? 어, 이거 내가 만들었어. 유행으로. 오, 예. 터뜨리겠어. 에코 잘한대요. 오. 저희가 뭐든지 하면 잘해요. 시키면 다 해요. 시켜만 주십시오. 어,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는데 저희 위시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어머, 어, 멋있다. 아,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영원히. 영원히. 토끼랑 마이멜로디 둘 다 좋아하네.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민식. 민식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맞아. 우리 민식. 티아모. 티아모가 사랑합니다. 이건 뭐죠? 사랑하는 만큼 하트 날려는. 새페리. 새페리가 이런 하트 같은데. 정말. 아유, 사랑하죠. 너무너무. 우리 민식도. 새페리도. 깨물하트 하! 뭐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민씨 생각하고 있었어. 저 민씨 생각하면서 연습하고 있었어. 그래서 연습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저희 네일에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저는 까마귀가 물어가지 않게 조심히 숨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없어요. 안 돼. 피자 vs 치킨. 하나, 둘, 셋. 치킨. 피자. 나도 피자 말라고 했는데. 아, 역시. 역시. 둘 다 나눴어. 난 피자보단 치킨. 그러면 둘이 치킨 시키고 둘이 피자 시키고.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눠 먹는 거지. 좋아, 좋아. 너는 무슨 치킨을 좋아해? 달달한 치킨. 양념? 양념. 양념을 좋아하나요? 간장을 좋아하나요? 후라이드를 좋아하나요? 양념. 양념.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 간장치킨. 그거요? 네, 그쵸. 오. 꿀이 가득한.
약간 여기 말하면 안 되나? 그럴 거냐. 자기소개를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픽시의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픽시의 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픽시의 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픽시의 누굴까요? 로라입니다. 로라입니다. 아, 항상 정상적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남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 역시 본상치 않은 우리 로라씨. 아이스크림 or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요. 난 근데 둘 다 그렇게 자주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케이크 아이스크림 굳이 따지지 않나. 수아가 제 머리를 묶어줬냐고 하시는데 아이스크림? 제가 묶었습니다. 제가 묶어줄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요. 수아가 너무 잘하거든요. 우리 다정이 졸업사진 찍을 때 됐나? 아 맞지. 와 아, 컨셉 정리는 모르고 친구들이 인정했어요. 다 성인이 될 나이를 아 드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지마 오지마 성인 위험해. 너무 하고 있다. 아 여러분 피자 월 햄버거 나는 오 어렵다 이거. 지금은 햄버거 난 피자. 난 지금 햄버거. 나도 아 나도 햄버거. 아 디아 언니 반팔 핫해요. 어 오케이. 부끄러워요. 감사합니다. 뭐야? 친구의 비즈니스. 우와 이정희는 고등학교 세 번 졸업했다며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우리 민심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 좋아하는 색깔? 나 요즘 바뀌었다. 뭐 무슨 색 좋아하지? 난 파란색이 좋아졌어. 아, 아 근데 얘 머리 색에 따라 자꾸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어, 좋아지는 게 달라져. 맞아. 다정 씨는 무슨 색을 좋아하죠? 저는 핑크색. 역시. 핑크공주예요. 예. 디아? 디아는? 저는 검정색. 네. 맞아. 변하지 않아요. 저는 주황머리를 하고 나서 분홍색이랑 보랑색. 보랑색? 노란색. 파란 머리 진짜 찰떡이네요. 맞아. 찰떡, 찰떡이네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안부를, 우리 민식을 안부 묻고 싶어서 왔는데,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밥을 꼭꼭 잘 챙겨 드시고 있죠? 네, 지금 계속 비가 또 와서 맞아요. 감기 갑자기 또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우산 잘 챙겨 다니세요. 맞아. 나는 비 오는 날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어? 뭐가요? 우산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비 맞으면서 저 해봤어요. 어? 진짜? 나도 해봤어. 나도 해봤어. 제 고향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와. 저희 엄마랑 저랑 오빠랑 언니 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집 뛰어다녔어요. 물장난했어요. 재밌겠다. 대박.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나가니까 아파트 주민분들이 다 나. 다 같이 비 맞으면서 영화 한 편을 찍었죠.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어 픽시랑 만날 수 없어서 힘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만날 곧,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곧 만날 수 있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저희도 항상 그 민시들 만날 거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시들도 힘을 내면서 파이팅! 파이팅! 출동! 너무 약간 파이팅! 공익광고! 공익광고 파이팅! 우리 팬들 이정희 때문에 비 온다. 심장마비. 심쿵 심장마비. 어머 하면 안 되겠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빨리 보고 싶어요 여러분. 수아 언니 메이크업 예쁘다. 진짜요? 네. 감사해요.
오늘 되게 귤귤하네 우리 수아. 디아 언니 들어올리는 안무 할 때 안무 겁나요? 여러분들 좀 놀라셨죠? 저희가 근데 굉장히 한 수백 번 맞춰가지고 이제는 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무대 할 때마다 보실 텐데 재밌게 에? 재밌게 멋있게 봐주세요. 멋있게. 핑크 or 퍼플. 핑크. 나는 옛날에 무조건 퍼플이었는데 요즘 핑크에도 조금 관심이 맞아. 맞아. 진짜요? 아니 관심이 조금 웬열 싹 풀려고 해. 나 원래 핑크 좋아했는데. 나는 이제 조금 입문? 핑크 입문? 입문? 언니 소름이 돋네요. 그래? 네. 나도 갑자기 내가 이제 진정한 여자가 어머 웃기다.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인썸니아. 인썸니아? 잠자기 전에 이제 들으면 굉장히 그 포근한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나는 그리디. 그리디? 좋지. 나는 엄청 좋아요. 난 다 좋은데. 나는 다 좋긴 해. 나는 나에게 리믹스? 리믹스 맞아. 또 다른 색다른 느낌. 진짜 너무 좋아요. 맞아. 나는 렛미노요. 오, 렛미노 우리의 타이틀곡. 오, 20일 밤에 들으면서 자겠대요. 아니 근데 뭔가 그거 있지 않아요? 그 날개 리믹스 버전 들으면 약간 민희 씨랑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같이 뭔가 맞아 있는 웅장한 그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쬐고 진짜. 짱이라는 말인데 쬐고 그랬어. 아니 우리 안 그래도 제 머리색 보고는 산딸기 같다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거든요. 오렌지. 오렌지. 아 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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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딸기. 어 아이고. 뭐예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너무 좋고요. 저희는 우리 민씨가 어떤 모습이든지 항상 응원할 거고 민씨도 저희를 항상 사랑해주고 응원해줄 거라고 믿어요. 항상 사랑해. 항상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누가 뭐라 해도. 알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빛나길. 또르르. 좋지 좋지. 전 이게 밥 먹으러 갔는데 픽시 노래 나왔대요. 오! 우와 대박. 날개 날개 운명이에요. 너 빛나 멀리 going on is 나라. 다른 길은 없지. 사랑해요. 아, 나 상한도 말 잘 안 하는데. 맞아. 우리 윈스들한테는 저 표현하는 거 되게 부끄러웠는데. 맞아. 저도. 우리 윈스한테는 진짜 입이 마르고 달콤할 수 있어요. 다정이 언니 아보카도 인형 선물 받았어요. 오, 오늘 제가 또 멤버들한테 자랑했어요. 너무 맞아요. 귀여운 당근 아보카도랑 편지도 잘 읽었고 향수도 잘 뿌렸고 냄새도 너무 좋고 잘 봤습니다. 수화를 받았어요. 수화를. 당근이 있더라고요. 고마워요. 영어를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해외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영어를 해야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는지. 아우. 어. 첫인상. 첫인상. 나는 다정이는 되게 귀여운데 시크해 보였어. 오, 귀여운데 시크해 보이는 거? 되게 차가운 여잔가? 이런 느낌이 살짝 있었어. 근데 뭔가 서울 여자 같았어요. 그냥 서울 사람. 감사합니다. 근데 맞더라고요. 아, 예, 맞았죠. 은지는 저를 보면서 살짝 이렇게 미소를 미 뭐지? 계속 이렇게 웃고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계속 맞아 맞아.
그래서 뭔가 너무 따로 웃게 됐어. 아니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올 때마다 전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맞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좋았어. 근데 그것도 있다. 나 오고 쪼르륵 이렇게 다섯 명이 나왔었거든요. 맞아. 아, 근데 다 너무 귀여운 키를 가지고. 아니 유정이를 처음 봤는데 키가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여웠어. 와우. 아니 내가 와우.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다 포스 있고 뭔가 되게 디아 되게 커 보였거든요. 정말 사진으로 봤을 때. 아 사진으로 봤을 때? 반전이 너무 귀여웠어. 그게 매력인 거지. 네, 제 반전 매력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시죠. 우리 수아 수아? 수아는 어땠나요? 우리 수아는 아 근데 우리는 원래 알던 사이예요. 알던 사이여서 몰랐죠? 오 맞아요. 모르셨다. 저 친구는 아주 오래전에 되게 반가웠어. 꽤 됐어요. 근데 알던 사이인데 이 회사 들어와서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라서 맞아. 너무 신기했어. 어? 여기서 만나다니 이런 느낌. 인연이네요. 아 저희 학교에서 윙스 의뢰가 세 번이나 나왔어요. 어머 갑자기?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다. 이제 열 번 들을 수 있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저희가 얼른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들으실 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 아 빨리 저는 저 첫인상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궁금하다. 일단 유정이는 로라는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착해 보였어요. 그 유정이도 진짜 이렇게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맞아. 아니, 그래서 제가 유정이 보면서 계속 웃었던 걸 거예요. 어. 계속 너무 잘 웃어서 그래서 첫인상이 진짜 좋았어요. 나 근데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아, 계속 웃고 있었어. 아니 그래서 빨리 친해지고 싶다라는 게 좀 셌고 그리고 키가 많이 커가지고 아. 키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정이는 친화력이 엄청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보자마자 저한테 약간 스킨십처럼 스킨십처럼 아, 언니 맞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되게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네. 막 오, 이 친구 되게 뭔가 진짜요? 있다, 뭔가 있다. 수아는 진짜 부끄러움이 많아 보였어요. 맞아. 진짜 지금 성격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부끄러움 많고 말을 잘 못하는 느낌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엘라는 알고 있었대요. 약간 뭔가 쟤는 뭔가 나중에 난리날 것 같다. 그리고 진짜 나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 굉장히 조용한 친구가 진짜 웃겨. 축제 잘하고 춤 연습 잘하고 와요. 파이팅! 파이팅! 너무 무리하지 말기. 다 같이 한참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다들.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맞아. 사랑해. 근데 한 번씩 그게 부족하다. 사랑해라는 그 말로 딱 더 맞아. 더 표현하고 싶은데 맞아.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다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다정이 사랑스럽죠. 감사합니다. 항상. 난 그 말도 좋아해. 좋아해라는 말도. 아이스테로 좋아해. 옛날에는 그냥 최고의 표현들만 찾았는데 너 말 들으니까 진짜 좋아해도 되게 되게 끈질끈질 뭐래 맞아요. 좋아해. 아! 순수해 보여. 청춘 드라마에 아 오네. 좋아해.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앱을 켰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묻고 싶고 저희의 근황도 알려드리고 싶고 해서 맞아요. 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맞아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곧 다시 곧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요. 20일 이제 3일 남았는데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신장 부여잡고 기다려주세요. 3일 와 3일 어떡해. 3일 뒤면 저희 노래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라이브를 이쯤에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맞아요. 활동 시작하고 더 많이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픽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항상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